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운동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각 운동마다 시합에 정해진 공식적인 시간이나 길이가 있습니다. 야구는 몇 회까지 경기하죠? 9회까지 경기합니다. 공식적으로는 9회입니다. 축구는 어떻습니까?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총 90분을 뛰어서 승부를 냅니다. 물론 추가 시간이 있고 또 연장전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경기 시간은 90분입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이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농구의 공식 경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배스켓볼. 10분, 15분, 20분. 정확하게는 답이 여러 개입니다. 한국 프로농구는 10분씩 4쿼터, 그러니까 총 40분을 경기를 하고요. 그 반면에 미국 농구, NBA는 12분씩 4쿼터입니다. 그래서 48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칼리지 배스켓볼은 또 달라요. 칼리지 배스켓볼은 20분씩 전후반, 그렇게 해서 40분을 뜹니다. 여기까지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끝판왕,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식축구. 미식축구는 공식 경기 시간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즐겨보시진 않지만 1년에 한번 슈퍼볼은 보시잖아요. 여기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들리는데 공식 경기 시간은 15분씩 4쿼터, 그러니까 총 60분입니다. 아니, 슈퍼볼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경기하던데 왜 그런가 라고 아실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스타피지 타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3시간을 훌쩍 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시간은 60분, 15분씩 4번을 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야구는 8회, 축구는 85분, 농구는 35분이 경기 시간이다 생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느냐고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 우르르 몰려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8회 말쯤 되면은 빨리 나가야지 트래픽도 걸리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니 지고 있으니까 질 거다, 아니 이기고 있으니까 이길 거다라고 예상해서 조금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야구 경기는 8회 말이 끝이고요. 축구는 85분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가 한꺼번에 흩어지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나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 9회 말 투아웃 끝내기 안타가 꽤 많습니다. 마지막 언저리 시간에 골이 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인 요기 베라가 그런 명언을 남겼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니, 당연한 걸 명언이라고 남겼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게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이 시편 31편은 실은 1년 6개월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이상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잊어버리는 것도 복이라고.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십니다. 언제 나누었느냐? 바로 제가 머릿돌 교회 위임식 하던 날, 2023년 3월 첫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죠.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암울하고 외로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넌 잊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했더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어쩌면 그 아픔과 눈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했죠. 1년 반이 지난 오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아직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동안 응답된 기도도 있지만 아직 기다려야 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랬죠. 맞아, 하나님이 날 기억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실 거야, 난 믿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 1년, 2년이 가깝도록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상황과 사라지지 않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마음에 스물스물 혹시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12절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잘 나갈 때는 너도 나도 나를 만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다윗이 고난과 아픔에 처하게 되자 하나 둘 떠나갑니다. 모른 척합니다. 외면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뭐라 그러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나의 위로와 도움이 되신다고 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벌써 8의 말인데 말입니다. 벌써 85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고 있는 것을 보며 이건 끝난 게임이다, 졌다 싶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실망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길어지는 인내 시간으로 인해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여전히 낫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말씀이 참 야속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성공해야 감사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지만 찬송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시느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때,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찬송할 만한 상황이어야 하죠. 뭔가를 이루어 주셨어야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고난을 아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넓고 안전한 곳에 세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고백이며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뭐냐, 여전히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몸도 아프고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내가 잊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아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요. 14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19절 말씀서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합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기도와 그 고통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8절과 19절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19절 말씀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송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싸그리 없애주셨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참 좋으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편 31편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살펴봐도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승리했다거나 원수들이 진멸되었다 그런 간증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ongoing struggle인데 다윗이 어떻게 실망이나 좌절이 아닌 찬송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참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나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14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런 고백 앞에 그러하여도 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But, nevertheless, still,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바랬던 것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도가 다윗의 신앙이 될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통할 때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으셨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에 던져질 위협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겁니다.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셔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형편과 사정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마침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하나도 못 잡고 무트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갔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를 향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이 되지 않아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도 아니라 사람을 낚게 하시다니 이해가 되지도 않고 가능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써 따라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기도와 응답 사이가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기도할 때가 낫습니다. 구하는 대로 될 거라는, 그래도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라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정체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상태, 그때가 제일 답답하고 실망하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지난번 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응답이 되실 거야,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그 약속과 선포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실 것을 그때는 확신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소강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하여도 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You are my God. You are my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냐 마냐에 달려 있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맞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꽉 막힌 상황을 뚫는 힘은 바로 그 고백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과 삶에 선포되는 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망하게 하는 그 좌절이라는 큰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선한 일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더 유익한 때가 그때가 내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느리게 가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빨리 따라오라고도 하시며 때로는 멈추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가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형통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주께 의지하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15절에 가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삶은 처음부터 주님의 손에 있었어요. 아니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도 맡기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지금이 구의 말 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을 기도하며 기다리셨다고요? 그러면 한 달 더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6개월 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해 볼 수 없겠어요? 반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때를 묵묵히 참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직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